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이번 주도 브레브노드에서 새로운 커피들을 출시했습니다. 이런 커피들이 출시되었어요. 이번 주는 드디어 커머막스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앞으로 10강 4가지 강의를 올해 2022년 동안 만들어 드린다고 약속을 했었는데요. 이 핸드드립 강의의 마지막 강의까지 와서 너무 감회가 새롭네요. 마지막 강의는 그런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원두 보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게 가장 궁금했어요. 어떻게 원두를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특정한 커피들을 가장 맛있게 느낄 수 있을 만한 디게싱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그것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봤고 실제로 실험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유튜브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연구한 결과를 처음 공개하는 것인데 다 보고 나시면은 앞으로 어떻게 디게싱이나 원두 보관을 마인드를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이 원두 보관과 디게싱에 대한 오해를 풀어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숙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원두를 숙성시키면 더 맛있어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숙성이라는 것은 이제 김치나 뭔가 발효되는 식품들에 들어가는 것이지 원두는 숙성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숙성에 대해서 더 맛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근데 그런 경험은 있었습니다. 어떤 정말 밀폐가 잘 되는 통에다가 특정 원두를 넣어주고 두 달이 지나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몇 군데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 원두들은 2개월 지나면 맛있구나, 뭔가 숙성에 대해서 맛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원인에는 다른 근거들이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더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해는 숙성은 아니라는 점. 뭐 미세하게 될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해는 디게싱 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볶은 지 1일차의 커피를 맛보지 못하면 뭔가 크게 잘못된다는 생각을 가질 만큼 강박관념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도 원두를 판매하다 보면은 로스팅 일자가 너무 오래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막상 체크해보면은 거의 4일? 5일? 정말 길어봐야 7일, 8일 정도 된 것인데 너무 이제 로스팅 기간에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 시간에 요 단락까지만 듣고 나시면은 생각이 좀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볶은 지 한 달, 그리고 15일, 7일, 5일, 4일, 뭐 2일, 1일, 볶은 당일 이렇게 커피들을 샘플링을 해서 똑같은 커피들이 이제 워시드 내추럴로 나눠서 해봤습니다. 그렇게 두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맛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좋고 안 좋은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결과가 신기하게 나왔습니다. 볶은 당일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두세 명 정도 있었고요. 1일차가 두세 명, 뭐 2일차가 두세 명, 그리고 오래된 커피 15일차 이런 것들도 한 세 명 정도 있었고 30일 된 커피도 세네 명 있었습니다. 정말 어떤 곳에 막 특정한 포인트가 더 좋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만큼 중구난방으로 다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워시드 내추럴 동일하게 말이죠. 그리고 더 재밌었던 점은 볶은 당일 커피를 구별하는 사람이 정말 극소수였다는 것이죠. 이런 결과를 보고 실제로 어떤 이제 논문이나 리포트 자료를 봐도 디게싱이 커피 맛에 뭐 그렇게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보기 어렵다는 쪽으로 지금 어떤 토대들은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런 선입견들이 잡히게 되죠. 뭔가 볶은 당일의 커피나 디게싱이 안 되면 맛이 없다는 생각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디게싱 한 지 오래되면 이제 맛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로 사실 디게싱이 커피를 뭐 더 맛있게 만든다든지 더 맛없게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답은 제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거짓말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발견한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요. 커피를 볶자마자 생기는 뭐 감자향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성분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런 성분들은 볶은 지 몇 시간만 지나면 사라진다고 하는데 대체로 1일만 지나면은 그런 감자 같은 그런 성분들의 맛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스 맛이 난다고 하는데 이산화탄소는 무색무취입니다. 그런 향들을 어떻게 보면 캐치해내기 어려운 편이고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감자 같은 향이 나는 성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 커피에서 평소랑 다른 향이 난다고 인지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근거를 토대로 보면은 하루만 지나도 여러분들이 드시기에는 적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이런 가스나 이산화탄소가 추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에스프레소로 가면은 볶은 지 얼마 안 된 커피들은 추출 시간이 좀 더 느려진다던가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하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또 영향이 많이 없어요. 하루만 지나도 TDS를 재거나 측정을 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추출에도 뭐 그렇게 지대하게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게싱이 커피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준다는 생각을 어느 정도 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볶은 지 하루만 지나면 그때부터는 보관만 잘한다면 계속 좀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되지만 않으면 돼요. 저는 2개월 정도 지나면은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보관을 잘하면은 극복이 됩니다. 보관하는 방법도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 가스가 많이 나오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해보면 거의 2주까지도 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라는 게 크레마를 만들거든요. 크레마가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뭔가 추출할 때 가스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 부정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사실 이 크레마를 먹어보면 그렇게 맛있진 않거든요. 근데 손님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도 디게싱을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씩 어떤 카페에 가보면 디게싱 한다고 원두를 완전 다 그냥 바깥에 빼두고 아니면 원두 뚜껑을 따서 대기 중에 놔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급격하게 산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밀봉한 상태로 상온에 보관해 두다가 적당히 한 2주까지 쓰셔도 괜찮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 바로 원웨이 밸브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원웨이 밸브가 없는 패키지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치관으로는 원웨이 밸브라는 게 사실 내부에서 바깥으로 공기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시간이 지나면 이 구멍을 통해서 커피 향미가 손실된다는 뜻이거든요. 이산화탄소가 제거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원두의 향미가 손실되고 있다는 뜻인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 원웨이 밸브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근데 이 원웨이 밸브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오히려 판매자의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원웨이 밸브가 없으면 원두가 부풀어 오르거든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받으신 분들이 왠지 그게 터질까봐 굉장히 무서워하셨었는데 이제 그런 불안감들 때문에 원웨이 밸브를 달게 됩니다. 원두 보관에는 좋은 게 아니고요. 판매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부분이 좀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봉투가 좀 부풀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일종의 보충제 같이 되어서 산소 투입이나 산소가 접촉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원두 보관을 더 좋게 하는 영향도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그렇게 판매하다가 결국에 원웨이 밸브를 달게 된 이유는요, 사람들의 편견을 사실 저희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금이지만 이 원두 봉투가 폭발까지는 아니어도 터져서 원두가 손실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도 원웨이 밸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g 단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완전 밀폐가 되는 어떤 패키지를 사용해서 이 향미의 손실을 방지하고 있는 편이고요. 이렇게 보면 원웨이 밸브가 어떤 식의 역할을 하는지를 좀 아실 수가 있겠죠. 이산화탄소도 배출을 해주지만 향미도 계속 손실되게 만드는 게 원웨이 밸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떤 오해가 있냐면요, 핸드드립할 때 커피빵이라고 하죠. 그게 많이 부풀어 오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것을 보면 기분이 좋긴 좋은데요, 굉장히 잘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요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이산화탄소죠. 약배전 커피는 이산화탄소가 좀 덜 발생을 하고요, 강배전된 커피들은 이런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강배전된 커피들은 다소 로스팅한 지 시간이 지나더라도 더 많이 부풀어 오릅니다. 약배전 커피는 볶자마자 추출해도 덜 부풀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풀어 오르는 정도를 커피의 신선도로 하고 믿어버리는 사람들은 약배전 커피들이 부풀어 오르지 않는다고 뭔가 신선하지 않다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 커피빵이 부풀어 오는 것을 신선함의 척도로 보시면 안 됩니다. 로스팅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함의 척도라기보다는 로스팅의 척도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물론 같은 로스팅 포인트면은 부풀어 오르는 정도가 신선함의 척도는 될 수가 있습니다. 로스팅 포인트별로 다르겠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분 포장, 두 번째가 온도 변화 줄이기, 세 번째가 햇빛을 피하는 거, 네 번째가 산소와 수분의 접촉을 피하는 거, 다섯 번째가 냉동 보관의 가능성입니다. 소분 포장이 좋은 이유 중에서 하나가요, 이제 사용하는 많은 원두들이 패키징을 처음에 뜯어버리게 되면은 그때 산소와 수분이 접촉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의 수가 계속 겹치다 보면은 이 원두는 이제 볶은 지 얼마가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 볶은 지 일주일이 되더라도 계속 그 패키지를 하루에 한 번씩 열었다 닫게 되면은 계속 산소와 수분을 보충하는 게 되죠. 그래서 많이 열었다가 닫은 패키지일수록 일주일만 돼도 향미가 많이 손실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소분 포장해서 한 번도 뜯지 않은 상태로 두 달을 가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상태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달 돼서 맛있었다기보다 이 원두가 굉장히 보존이 잘 된 상태로 두 달까지 갔기 때문에 맛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분과 산소가 많이 접촉한 상태로 일주일 된 것보다 아예 접촉이 안 된 상태로 2개월 된 게 더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관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햇빛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투명한 어떤 유리 용기인데 햇빛에 노출되어 있다면 급속하게 이 커피가 좀 상비기간이 상실할 수도 있다는 점을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비싼 커피들을 오래 마시고 싶다면 처음에 패키지를 열어서 내가 마시고 싶은 양만큼 소분 포장해서 상온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6개월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런 원두들을 냉동 보관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진공 포장을 해서 보관을 하면 가장 좋긴 좋은데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단순하게 좀 밀폐만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사실 장기간 보관할 때는 냉동 보관을 해보고 그게 아니라면은 최대한 빨리 소진하는 게 좋지만 소분 포장해서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 온도를 유지하면서 보관하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한번 보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장에서 쓰실 때도 가능하면은 여러 번 산소에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핸드드립 10강까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은 로스팅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로스팅 10가지 강의, 다음 강의로 한번 준비해 볼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지 않으시면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가자!